드디어 상상만 하던 매치가 성사되었습니다. 둘 다 사망할 수도 있는 주제로 토론을 벌이는 두 분 사망 토론의 MC, 믿고 보는 MC 최성민입니다. 자, 일단 두 분이 만난다는 자체가 정말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코너 시작 전부터 기사가 났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일단 두 분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망 토론의 낙성대 교수 이상준 교수님. 가라! 네. 자, 이 장면을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 상상일 것 같은데.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네. 에너지 다 줬습니다. 네. 이분을 여기서 보게 될 줄 정말 몰랐습니다. 두 분 토론에 박영진 대표님. 어르신이야, 마누리다. 안녕하십니까? 하당 대표 박영진입니다. 그 예전이랑 인사가 좀 달라졌네요. 예전에는 그 남자가 하늘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남자는 하늘이다. 오호. 요즘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여자는 우주다. 아니, 저 아저씨 많이 달라졌네. 네네. 근데 옛날에 제가 듣기로는 그 여자한테 소는 누가 키워, 소나 키워 뭐 이런 얘기했던 친구 아닌가요, 저거? 당연하지. 소는 여자가 키워야 돼. 근데 나머지는 다 남자가 해야 돼.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키우고 돈 벌고 이거 다 남자가 해야 돼. 내가 그러고 있어, 내가. 초심을 잃고 가시겠다. 내가 뭐 기억을 잃었어요? 초심이 아예 없는데 저 아저씨 지금? 네. 이거 뭐 어떻게 돌아갈지 나도 모르겠네. 이거. 저도 지금 캐릭터가 좀 바뀌어가지고 상당히 좀 난감합니다. 예. 네. 내가 저 아저씨 좀 좋아해가지고 많이 봤었어. 그래.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토론하러 나온다고 하길래 다시 한번 보러 가려고 이렇게 좀 들어가 봤더니 개콘이 없어졌더만. 다시 볼 수가 없어. 개콘이 없어졌더만. 없어져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토론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뭐 여기도 없애줘? 내가 한번 인간 열면 다 없앨 수 있어. 뭐 정치 얘기할까, 무슨 얘기할까, 부동산 뭐 입이 근질근질해 나도 지금.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진정하시고 이렇게 지금 그 초반부터 기싸움이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주제 공개하기 전에 일단 그 두 분이 토론했던 개그는 그 시대에만 가능했던 개그였죠. 혹시나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개그는 개그로만 봐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 사망 토론 오늘의 토론 주제 공개합니다. 만약 내일 지구가 종말한다면 부모님과 식사하기 대 여자친구와 데이트하기. 자, 둘 중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데 사회자 양반. 네. 나는 무조건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나한테만 적용되는 거야? 아니면 전 세계에 있는 커플에게 다 적용되는 거야? 전 세계에 있는 커플과 다 동일합니다. 적용이 되죠. 다 적용된다고? 네네네. 그럼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왜요? 빨리 방 예약해야지. 지금 야놀자 켜가지고 예약해야겠네. 방 꽉 차지, 꽉 차. 지금 크리스마스 두 배가 아니라 네 배야, 네 배 지금. 아니 여러분들, 네. 그런 뜻이 아니라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건데 식당에 들어가서 먹으면은 그것만 먹어야 되잖아. 근데 숙박업소에 가서 먹으면은 양식, 중식, 한식 다 먹을 수 있으니까 방을 예약한다 이런 뜻으로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크리스마스 날 우리가 집에서 혼자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아유 넌 여자친구도 없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내 생일에 집에 방에서 게임하고 있어. 그럼 엄마가 와서 뭐라고 해? 아유, 넌 여자친구도 없냐? 근데 내일이 종말이에요. 우리는 다 사라집니다. 부모님한테 효도해야지. 그리고 아무 데도 안 가고 부모님하고 밥 먹으려고 집에 딱 있어요. 그럼 엄마 뭐라고 해? 아유, 넌 여자친구도 없냐? 이렇게 종말 직전까지 한심하게 저를 본다 이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자친구랑 밥을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종환이 내일이 종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루가 남았는데 여자친구랑 밥을 먹겠습니까? 아니면은 가족이랑 식사를 하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여자친구랑 밥. 봐봐. 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여자친구랑 밥 먹는 거잖아요. 옆에 여자친구야? 엄마랑 밥 먹어 자식아.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 엄마랑 밥 먹은 게 효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예. 네. 잘 들어 시끄럽고 요즘 젊은 것들이 연애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아니 뭐 연애를 할 거면 뭐 조용히 할 것이지 여기저기 티를 팍팍 내면서 한다는 짓이 뭐 럽스타 그래. 럽스타 그래. 잘 들어. 어차피 나중 되면은 남의 남편, 남의 부인 될 사람이랑 뭐가 그렇게 알콩달콩한 거야 도대체가. 나 때는 여자친구랑 단어 자체가 없었어. 바로 부인이야. 길 지나가다가 옷깃 딱 뜯으면 바로 결혼하고 그랬어. 그거 아니면 집안에 부모님이 지정해준 사람이랑 얼굴도 모르고 결혼하고 그랬어. 어? 그리고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어? 신체 밟는 수지 부모라 그랬어. 내 이 눈, 코, 입 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야. 저기 저 이상준이 눈, 코, 입도 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다 이거야. 너 설마 그 눈, 코, 입 부모님이 좀 서운하게 물려줘가지고 일부러 부모님이랑 밥 안 먹고 그러는 거야? 야, 넌 일부러 그랬구나. 조금 서운하게 물려줬어, 그래 보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외모 비하를 하고 그래요. 외모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비하된 외모를 얘기하는 거야. 이미 비하되어 있어, 외모가. 중립을 지켜요. 아니 맞는 얘기 하잖아요. 아, 맞는 얘기가 아니라 중립을 지켜. 죄송합니다. 웃으러 왔어? 아, 죄송합니다. 웃으러 왔으면 랜선으로 가서 웃어. 저런 놈들이 꼭 부모님이 밥 다 차려놓고 상준아 나와서 밥 먹어 그러면 방구석에서 아이 나 지금 바빠 하면서 한다는 짓이 뭐 승급정. 어디 방구석이 틀어박혀가지고 승급전을 하고 앉아있어 지금. 어? 나 때 승급할 수 있었던 거는 댕기머리 딱 잘라가지고 상투 틀면 그게 이제 승급하는 거고 그랬어. 그렇게 데이트할 거 다 하고 럽스타 그림인지 뭔지 그거 할 거 다 하면 쏘! 아 나오네요. 자, 어! 여러분들 자 이번에 뭔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래요. 아, 저 아저씨 뭐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우리가 저 아저씨처럼 어? 한번 따라가 봅시다. 저 아저씨처럼 가족이랑 밥 먹는다 쳐요. 그럼 어떻게 돼? 엄마! 어, 엄마! 엄마 일로. 아, 내일 종말이잖아. 어, 그래가지고 내가 돈 다 털어가지고 소고기집 제일 비싼 거 예, 그거 예약해놨으니까 빨리 명품 옷을 입고 빨리 와. 어, 먹고 가자. 어, 아, 일단 빨리 나와. 제일 좋은 옷을 입어. 어, 그리고 아빠가 있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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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아빠 여자친구 만나러 갔네. 야, 내가 아빠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있네. 엄마, 잠깐만, 아빠 크리스마스 때도 집에 없어가지고 우리 둘이 있지 않았어? 와, 우리 아빠 몇 년 전부터 이러고 살았던 거야. 아, 아빠, 아빠는 그렇다 치고 엄마 그냥 가자, 가자. 아, 엄마 울지 마. 울지 말라고, 엄마. 아, 울지 마. 그래도 아빠 없어도 옆에 내가 있잖아. 울지 마, 엄마. 뭐라고? 어? 넌 여자친구도 없냐고? 이렇게 끝까지 한심한 지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지금 받지 말고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자 이 말입니다. 살아났어요 이상준. 100번 다 양보해서 이상준이 말대로 그래 뭐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러 갔다 쳐. 어? 그럼 또 근사한 소고기집을 다 예약을 한단 말이야. 어? 또 좋은 거 먹으려고 소고기집 다 잠깐만요. 아니 누가 데이트하는데 여자친구랑 소고기집을 가요? 그 소고기 옷에 냄새 나게. 뭐? 데이트할 때는요 패밀리 레스토랑 가요 요즘. 아... 패밀리 레스토랑. 패밀리 레스토랑. 패밀리가 아닌 것들이 거기서 밥을 먹고 있는데 무슨 패밀리 레스토랑이야. 전부 피 한 방울 안 섞인 것들 아 하고 먹여주고 있어. 나 때 패밀리 레스토랑은 잘 들어 이게 패밀리 레스토랑이야. 이게 뭡니까? 자 봐
여기 5대조 할아버지 밥, 이게 4대조 할아버지 밥, 이게 당수거른 큰아버지, 큰아버지의 아근아버지, 이렇게 온 조상님들이 다 모여 둘러앉아 있는 게 이게 진짜 패밀리 레스토랑이야. 그렇게 패밀리들 모여서 밥 먹었으면 빨리빨리 집에 들어갈 것이지 너무 오붓하게 둘이 시간 보내겠다고 마지막 하루 남았으니까 둘이 오붓하게 보내보자 해서 장소 찾으려고 또 뭐 야놀자 어플 검색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한다는 소리가 뭐? 반얀트리. 트리가 어떻게 생겨먹은지도 모르는 것들이 무슨 반얀트리야. 반얀트리는 나무야 나무. 건물이 아니고 자쿠지는 무슨 자쿠지야. 나무에 무슨 자쿠지가 있어. 정신 나간 것도. 나 때 오붓하게 둘이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잘 들어. 물레방앗간 뒷바퀴밖에 없었어. 거기서 오붓하게 보내면 물레방앗간 뒷바퀴에서 물 똑똑똑똑 떨어지잖아. 그게 이제 웰컴 드링크야. 아무튼 요즘 젊은 것들 돈 못 써서 죽은 귀신이 붙었나. 그렇게 돈 쓰고 다 쓰면 소한테 돈을 쓰란 말이야. 소를 믿고 돈을 쓰는 게 소 믿어머니야. 자, 네. 개콘 있을 때 그렇게 하시지. 왜 또 그런 얘기를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다 없어지고 소 잃고 왜 양깡 고치네. 소 잃고 왜 양깡 고치네. 나도 코빅 없어지면 저렇게 열심히 할 거야.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새우 발언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젊은 것들 잘 들어요. 부모님이랑 밥을 먹으러 가면 계산을 누가 합니까? 부모님이 한다 이거야. 이상입니다. 네. 오, 깔끔합니다. 예. 가족이랑 식사를 하면은 식사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랑은 더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뭔 소리? 영화도 보고. 아, 네네네. 영화도 보고. 네. 뭐 이야기도 많이 하고. 옛날에 우리 같이 뭐 벚꽃 구경도 하고 뭐 네. 추억도 얘기하고 한다는 거지. 이상입니다. 네. 예. 자, 여러분은 투표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구 종말 전에 부모님과 마지막 식사를 하겠다는 1번을 눌러 주시고요. 아니다.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겠다는 2번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신 분은 생크림 벌칙을 받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투표해 주세요. 자, 결과 공개해 주세요. 부모님과 식사하기. 최선이요. 자, 엔딩이 징이 아니라 노래가 나옵니다. 세계 대결 이용진 대 이상준, 과연 여러분은 두 사람 중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본격적인 대결에 앞서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 씨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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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까지. 다음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준 씨 나오세요. 이상준! 이상준! 됐어. 이상준! 그만해. 야, 이용진이 좋아, 이상준이 좋아. 이용진. 저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만약 당신이 연애를 한다면 1번 결벽증 이용진 대 2번 안씨는 이상준입니다. 둘 다 싫어하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3번을 준비했습니다. 둘 다 싫다. 그러면 3번 그냥 김철민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그냥 김철민입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세요. 아, 잠깐만요. 네. 결벽증 이용진은 지금 사람들이 지금 개그로 받아들이는데. 네. 왜 제 거는 개그로 안 받아들여요? 지금 있는 사실 같이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안 씻게 생긴 거지 오. 실제로는 잘 씻습니다. 아 실제로 잘 씻는다고요? 네, 사람들이 이제 생긴 거 가지고 실제로 안 씻겠다고 오해를 해가지고 네네. 그게 열받아서 너무 열받아서 안 씻고 다니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신 분 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예.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감독님, 감독 오늘 씻었습니까? 아 씻었어요? 씻지 마세요. 안 씻어 보여. 물이 아깝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안 씻고 다닙니다. 근데 관객분들이 안 계시니까 네. 스태프분들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상주 씨가 얼마나 안 씻는지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주 네. 씨가 얼마 전에 정글의 법칙 갔다 왔어요. 그렇죠. 탈락한. 네. 일주일 동안 촬영을 하고 왔는데 원주민이 일주일 촬영이 끝나고 나서 이상준 씨한테 선물을 줬어요. 뭘 줬죠? 폼클렌징을 선물로 줬습니다. 클린 앤 클리어. 그거를 선물로 이상준 씨한테 줬어요. 야, 원주민이 폼클렌징이 어떻게 아니 그리고 정글의 법칙 갔다 온 지 몇 달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도 안 씻고 있는 거예요? 아 비가 안 오잖아. 그리고 이상준 씨가 저희 집에 놀러 온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실에 발자국이 나 있는 겁니다. 이게 뭐지 싶었는데 이상준 씨 그 양말의 그 습기랑 그 물기 있잖아요. 그 축축한 그게 축축한 그냥 거. 거실을 걸어다니면서 발자국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 네. 양말 좀 벗어가지고 좀 저기다 던져놔 빨아줄게 그랬는데 양말을 네. 벗고 이렇게 휙 던졌는데 네. 빳빳하게 굳어가지고 서 있더라고. 이상준 씨 집에 가니까 그렇게 빳빳하게 서 있는 양말이 20개나 있어요. 리얼입니다. 리얼. 오케이 그렇게 공격한다 이거죠? 네. 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벽증이 있는 이용진 씨랑 사귀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원래 남자친구를 좀 만나면은 또 손도 또 잡고 싶고 손 잡으면 또 안고도 싶고 안고 싶으면 또 뽀뽀도 하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용진 씨랑 사귀었는데 손 좀 잡자. 그럼 이용진 씨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걸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석가지 어디서 손이 이래가 이거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결벽증이니까. 좀 사귄 지 한 100일 정도 돼서 오늘 네. 좀 키스를 하려고 딱 갔는데 네. 이용진 씨가 갑자기 키스를 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뭐라 그래? 양치했어?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래도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첫 키스를 해보려고 가로등한테 혼자 이빨을 겁나 딱. 이빨 겁나 오빠 나 이빨 닦았어 이제 키스하자 그럼 또 뭐라고 해? 저도 닦았어? 그래도 또 지갑에서 또 혀 클리너 또 끝내가지고 이거 또 혀 가로등 안에서 혀를 겁나게 닦아요. 그럼 이제 이빨을 다 닦았으니까 네. 키스하자 그래가지고 딱 첫 키스를 했는데 키스를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이용주 씨가 뭐라고 합니까? 너 덜 닦았다? 이런 남자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만나겠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제가 또 한 마디 더 하면은 네. 결벽증은요 고치기 힘들어요. 하지만은 안 씻는 거는 씻으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물이 아까워서 안 씻을 겁니다. 이상준 씨가 네. 자기는 그냥 닦으면 된다, 씻으면 네.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상준 씨 만약 씻어도 깨끗이 안 씻어요. 저 보세요, 이상준 씨의 제가 그 각질을 사진으로 찍어왔습니다. 이거는 소부르빵이잖아요. 그리고 이상준 씨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양치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치약이 써요. 치약이 너무 써. 아니 그러면 써. 왜 머리 안 감으세요? 그 머리 감 거품이 눈에 들어가. 어떡하. 아니 그러면은 발이랑 똥꼬는 왜 안 닦는 거예요? 아 그 더럽게 내 손으로 어떻게 닦아요? 이거 보세요. 자기도 자기 신체가 더럽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철민 씨. 제가 이제 안 씻는 거는 버릇 때문에 그래. 버릇. 두 살 때까지는 엄마가 고양이 세수를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수건 대고 이렇게 고양이 세수했는데 네, 엄마 이제 세 살 되니까 그때부터 세수를 안 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버릇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세수를 안 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이목구비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부터 엄마가 세수를 안 시켜줬다는 거야? 그럼 어머니가 결벽증인 거죠? 어머니도 이렇게 막 지저분한 걸 못 만지는 성격인 거죠? 야 너는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야 엄마는 건들면 안 되지. 우리 엄마 나 닮았는데 세수 잘 하셔. 본인이 건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엄마 세수 잘한다. 아니 방어한 거 아니에요 말을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용지 씨 같은 경우는 코빅이 이제 괌으로 이제 MT를 갔었어요. 아, 그렇죠. 네, 바닷가에 갔었는데 네. 후배들이 장난친다고 이용진 씨를 이렇게 잡는 이렇게 물에다 빠뜨린 거야. 그래서 막 엄청 화를 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에 빠뜨려가지고 화를 내는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팔하고 손에 이제 애들이 이거 손을 닿다고. 그래가지고 막 짜증 내는 거야. 그래서 근데 얘 둘이잖아. 아직까지 얘기를 안 해 둘이. 차라리 그게 나요. 이상주 씨 같은 경우에는 괌 네. 갔을 때 방을 같이 썼던 후배들이 있습니다. 네. 후배들이 상준 선배님 왜 지금 안 씻으세요 그랬는데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뭐라 그랬어요? 내일 수영장 가잖아.
세면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씻을 준비가 네, 안 돼 있다. 씻을 준비 자체가 씻을 준비가 안 돼 있다. 아예 안 된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상준 씨가 저랑 같이 괌에서 닥터피쉬 체험을 한번 받은 적 있습니다. 아, 닥터피쉬요? 발을 놓고 나서 정확히 10초 정도 딱 됐을 때 네. 그냥 배를 보이면서 그냥 둥둥둥둥 떠다니더라고. 배를 뒤집어서? 아, 없는 얘기 계속 지어내시는데. 아니요, 아니요. 이상준 씨 저 스카프 한 이유 뭔지 모르시죠? 네, 저... 스카프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저번 주에 저희가 녹차를 얼굴에 맞았는데 아직까지도 저거 목에 녹차가 묻어 있는 건 일주일을 넘게 씻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이번 주 비가 안 와서 그렇죠. 무슨 비가? 아, 비가 안 와서 그러네요, 갑자기. 아, 이거 보세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두 분이 각자 주장한 입장에 대해서 상황극으로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네, 제가 먼저 자, 그 네, 결벽증 남자친구가 더 좋다, 더 낫다라는 네. 상황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올라오세요. 저희 그 제작진. 아, 우리. 네, 제작진. 네. 야, 민현 조연출.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뭐야 이거? 아, 반갑습니다. 네. 자, 게임을 하는 아, 상황에서 게임 하는 상황. 상황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뽑아, 뽑아. 어, 그래, 원 게임. 원 게임. 자, 오, 내가 왕이다. 어, 1번 누구야? 어, 1번. 어, 1번. 2번. 어, 2번. 어, 걸렸어요. 1번, 2번. 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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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영진 씨. 어, 잠깐만. 결벽증 때문에 퐁 못하나요? 나 오늘 결벽증 고쳤다. 아니 고치는 게 어딨어요? 과하게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 왜요? 왜요? 아 토론하는데 병을 고쳤다고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아, 나 씻었다 이러고 하면 돼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저도 그러면 이거 재연 한번 해볼게요. 아 상준 씨도 예, 알겠습니다. 도희야 우리 좀 걸을까? 너는 내가 왜 싫어? 아니 아직 싫다고 말 안 했는데. 아, 제 상황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는 내가 왜 싫어? 어. 어 왜? 뭐 내가 안 씻는 것 때문에 그래? 아, 그래? 그러면 더러 그 씻기만 하면 좋은 거야? 어. 그래? 어. 그러면은 나도 그럼 널 좋아하니까 나도 그럼 씻을게. 어? 오. 야. 신나요? 오. 야. 야. 아우. 씻겨 줘. 빨리 씻겨 줘. 싫어요. 빨리 씻겨 줘. 발 잠깐만 빼 보세요. 빨리 씻고. 야. 닥터피쉬 다 죽었다잉. 야, 닥터피쉬. 야. 그래도 오랜만에 방송하면서 오른발을 씻었다. 잘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어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준 씨 오늘 얼굴에 녹차 가루를 맞아야지 그 핑계로 씻습니다. 아, 어, 아닙니다. 씻기... 안 씻고 10월에 있을 할로윈 데이를 그대로 가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아침에 화장을 하고 저녁에 지우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냥 저 만나서 안 씻고 그냥 그대로 삽시다. 아유. 아유. 여러분의 선택은? 지금 바로 투표해 주세요. 뭐 지금 대충 뭐 서른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투표가 나왔습니다. 과연 아, 기대되네요. 어떻게 됐을지 지금 바로 공개해 주세요. 과연 자, 과연 결벽증 이용진인지 안 씻는 이상준인지 이용진 그냥 김성민 이용진 김철민 아! 오케이.